10장 1절에서 21절 본문 중심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에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내려가서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20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하지도 못하고 참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의 도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도전해 온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어려움도 도전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도전을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특권일 수도 있고 동시에 또 어떤 환경에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인간이 그 연약한 존재, 즉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즉 어려운 환경에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동시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의 도전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을 여행을 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과 여리고 성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참 긴장되고 흥분된 그런 순간이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참 많은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옛날에 일어났던 하나의 그 사건으로 우리가 그저 읽어 지나가 버리면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중단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건이 현장 속에 내가 있었을 때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그 흥분된 그런 감격을 느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익사이팅 했을까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멸하실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실 때 여러분이 그 벳세다 들녘에 계셨고,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 현장에 우리 개개인이 거기 직접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또 다른 그런 감격과 흥분이 넘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중심으로 해서 큰 도시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리고도 예외는 아니고 여리고는 오아시스입니다.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한 3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가까운 거리지만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루살렘은 글자 그대로 사막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여리고에 딱 들어가면은 야 정말 오아시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서로 다른 분위기임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향기의 도시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0년부터 36년 사이에 이 무너진 여리고 성터가 발굴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가면은 그 발굴되어지고 있는 그 무너졌던 여리고의 성터를 그대로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권사님도 뭐 2월 달에 성지순례 하셨을 때 보셨을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1983년도 8월 달에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무너진 여리고의 성벽을 보면서 여호수아 6장의 사건을 기억하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와 그 감격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학자들이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리고 성의 넓이는 약 8에이커 정도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열려있거나 비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굳게 닫혀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사건과 광야에서의 모든 사건에 대해 다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여리고성을 함부로 내줄 수 없다는 그런 각오와 결의 때문에 성문을 꽉 닫아놓고 이제 한번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이 성은 결코 뺏길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튼튼한 성벽과 굳게 닫힌 성문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 이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과 같은 문제들을 그런 환경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물러서고 포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 여리고 성문과 같은 그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빈과 같은 여리고 성벽과 같은 문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곡하게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 그러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훈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우리는 분명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째, 그 굳게 닫혔던 여리고 성문을 부수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 내 손에 붙였으니 여기 붙였다고 하는 말은 승리를 넘겨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너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했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묶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 여리고까지는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그들이 자 이제 여리고 가나안에서 제일 큰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정말 긴장된 분위기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높은 성벽에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싸움도 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싸움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는 승리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과연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여기서 우리는 상식과 믿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과 믿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상식보다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상식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싸워봐야 됩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기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과 상식의 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여리고 성문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대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것은 아무 어느 누구라도 이것은 할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모든 여리고 성문과 같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이 믿음이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남들이 다 보고 남들이 다 듣고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내가 한다면 여러분 그건 상식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 믿음의 귀,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입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는 것 다 보고 남들이 듣는 것 다 듣고 남들이 하는 것 다 하는 것 여러분 그건 결코 우리가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상식이지 이걸 우리가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었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것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었으시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었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전쟁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실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굳게 닫혀있었던 여리고 성문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믿음과 확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여리고 성을 도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법궤를 앞세우고. 그럼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법궤의 의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궤가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법궤를 앞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신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하고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앞세우고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굳게 닫혀있었던 여리고 성문을 무너뜨린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리고 성문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믿음은 참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요, 혼자 있을 때는 뭐 하늘의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죄송하지만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검증이 되어야만, 공동체 속에서 확인된 믿음이어야만 참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도 좋은 믿음이고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도 좋은 믿음만이 참믿음이라. 순종도 마찬가지죠. 순종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도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검증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좋은 믿음은 여럿이 있을 때도 좋은 믿음이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럿이 함께 있을 때도 그 은혜를 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은혜를 받는데 왜 여럿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건 누구에게 문제 있습니까? 자기에게 문제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끌어 행함, 행함 이끌어 순종,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연 이것이 전쟁하는 사람들이 자세인가 하는 것 생각이 들 정도죠. 성을 돌아라, 무너지라고 외쳐라. 참 얼마나 황당한 어린아이 같은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방법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아마 이 정도로는 전쟁하리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5절에 나오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의 자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의 자세.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문둥병으로 엘리사에게 나왔던 나아만에게 문둥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이 내려지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나만이 얼마나 기분 나빠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부터 더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태도죠.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엘리사는 믿음으로 말을 했지만
나만은 그걸 상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식을 믿음보다 앞세우게 하는 것, 상식을 믿음보다 더 앞세우게 하는 것, 그건 사탄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탄의 방법은 항상 우리 믿음보다 상식을 앞세웁니다. 아, 그건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어.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어.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어. 여러분, 그건 다 사탄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상식이 필요할 때 있어요. 상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식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된다면, 그래서 분명히 사탄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항상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굳게 닫혔던 여리고 성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무너져 내렸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떠다 주라 하면 떠다 주고, 돌아라 하면 돌고, 외쳐라 하면 외치고, 씻어라 하면 씻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게 주어져 있는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주장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용서는 나를 괴롭히는 그 복수할 기회,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내가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잘했던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당할 때마다 자기가 그 원수를 갚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가 나보고 이래요? 하나님, 누가 나보고 이래요? 하나님, 누가 나보고 이래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갚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순종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지 아니하고 이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요. 이걸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내가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잘했던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당할 때마다 자기가 그 원수를 갚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가 나보고 이래요? 하나님, 누가 나보고 이래요? 하나님, 누가 나보고 이래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갚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순종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지 아니하고 이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만이 바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을 무너뜨린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죠. 그런데 이 순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질서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질서를 지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위치를 볼 수 있죠. 누구는 어디 쓰고, 누구는 어디 쓰고, 누구는 어디 쓰고, 그 뒤에는 누가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 인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꼭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도전하고 하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도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첫 번째 인간의 죄가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지켜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때 사명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도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디 우리도 질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굳게 닫혔던 여리고 성문은 질서를 지키는 순종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됨을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가 되었죠. 돌 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도 한마음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여리고의 성문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숫자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헌신된 하나, 헌신된 하나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헌신된 한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하나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하나, 하나됨,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것이죠. 지도자의 필요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왜 세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됨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불평이 없는 하나됨이었다는 겁니다. 불평이 없는 하나됨. 다시 말하면 불평이 없다는 것은 하나됨의 증거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이러한 말에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뭐 이렇게 성을 이렇게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느냐? 이게 뭐냐?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뭐 한두 마디 말하는 것이 무슨 큰 대수겠느냐? 여러분 이런 불평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그 하나됨의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불평은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렇죠? 아주 그럴듯한 말.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들이에요. 거기서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분별이 없이 넘어가 버리는 이유가 불평은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교회를 피값으로 세우셨다. 피값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로 중요한 교회도요. 불평 한마디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불평이 없는 하나였습니다. 불평이 없다. 불평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아주 쉽게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아주 나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은 하나, 백성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모습은 여호수아, 즉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하나요. 불평이 없는 하나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에서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일주일씩이나 돌지 않게 하고는, 돌지 않고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수 있었죠. 그 즉시 이 성이 무너져라 했으면 여리고 성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혀 그걸 매일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과정.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는가 하는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는 누구의 권 안에 있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그 과정을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려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떤 쪽으로 나타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참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여리고 성문과 같은 그런 정말 커다란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이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혼자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환경이다. 그런 문제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 6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 성, 아마 그것은 자기들이 정복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성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했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원리, 정복,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원리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 우리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은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말씀과 함께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앞세운 믿음이었죠.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은 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질서를 지킨 순종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은 하나됨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고 불평이 한마디도 없었던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정복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들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부딪혔던 것처럼 우리도 참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들이 전혀 그것을 이길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 저들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